일반 유물을 얻습니다. 저구. 저구 단분사로 첨탑 부수자. 저구 곱창. 칼이 있는데 바디슬램을 한다고? 쓰레기 카드네. 계산된 도박 내장 해체. 요거는 궤도 강화 가깝다. 배. 어떤 놈이 저 캐시 덤불 안에 배 넣어놨냐? 발놀림? 마름쇠? 교살? 발놀림? 쥐! 찌! 단분사는 언제 주십니까? 유독가스. 괜히 맞았나? 숫돌. 아씨. 아니, 화염 포션 왜 아꼈어? 이럴 거면은. 야. 유리칼. 곱창뿔. 이게 곱창이 안 나오네. 한 번 더 믿어본다. 포션이 안 나올 거라는 믿음. 이런 황금 화염 포션 나와야지. 아끼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결국 아기똥돼서. 뚜껑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. 체력 2에 포션 빼는 건 아까운데. 막상 포션이 또 나왔으면은 손해가 맞지.
나약해진 유리크. 실제로 유리로 칼 만들면 많이 아프겠지? 아닌가? 별로 안 아픈가? 아, 뭐 칼 맞으면 죽는 거야 맞겠지만 철로 된 게 더 아프지 않을까? 도박꾼의 영액 정밀불 살살 질리면 안 아픔. 그럴 것 같아. 이야, 행복 쇼핑. 수리검 안 사도 되겠지? 발놀림 있으니까. 그러면은 고개 가방 제거. 아하하하. 예비요? 고개가 없었잖아요. 고개가 있었으면 먹지 않았을까? 재련의 주고. 이제 곡예 강화하고 갈아 만든 고구마. 순환 굴리기에는 너무 카드 수가 많다. 이렇게 카드가 잘 나올 줄 몰랐지. 일막에서 딜카드 많이 먹었는데. 숙성된 파이어 푸션 이제야 썼네. 21장으로 순환 보기에는 조금 많이 힘드네. 독 좋은 버 해야지 뭐. 판도라. 이게 내장의 채가 안 떠네. 선에코 수준 실화냐. 플래츠의 아카베코. 근데 지금 덱 줄여서 전략가 여러 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. 꼽창으로 대체 가능할 것 같아.
포션 빼야 될 수도. 안 뺐다. 유리칼 가지를 괜히 먹었네. 금카여가지고 눈 돌아가서. 궤도 두장도 괜찮을 것 같고, 지금은 고개 두장이 더 깔끔할 것 같기는 해요. 가운데 거 잡았어야 했나? 포션 먹자. 얘 뒤에는 별로 안 힘들 것 같고. 유리카를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집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쓸모가 없어져서 찌. 아. 물음표를 더 보자. 이제 뭐 먹어야 되지? 궤도 고개 정도? 궤도 고개 예비. 프레체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이고 이런. 환영살인마? 웰컴? 뭐더러? 설치. 흐어.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? 되게 안 돌아가. 딴딴딴딴딴딴
아 잠깐만 방금 타격 아닌가 잘못 봤나? 타격 방금 타격 킬러 아니었어? 에 반대 덥다 덥고 피곤하다 더위 먹어서 그래 아이 환살 아 하... 아 짱나 타격보다 약해진 유리크 아니고 좀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나갈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잡을 몹이었나? 세 장 나오면 끝난다. 안 나왔다. 가방 있으니까 구렁반 먹자. 달팽이면은 또 좀 애매해진다잉 달팽이 잡을 거 찾아야 되는데 아니 뭐 달팽이가 안 나올 리는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했지 어차피 유리칼 볼 때마다 안타깝네. 저걸 왜 넣어서? 고개 한 장 더 나오면은 지금 덱으로도 웬만한 애들은 다 잡을 것 같은데. 더 안 나오면.
흐릿합니다. 흐릿함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빨리 전략가 돌리는 거에 전념을 해야. 방어도 포션. 순수. 이거는 순수가 맞는 것 같다. 제가서 제거 기회 한 번 더 있긴 한데. 뭐야? 양손의 탐욕. 유리칼 집었으니까 이제 신성 먹을만하지. 그러면 심호흡도 먹을만한가? 심호흡은 필요없지. 정령밥. 정령밥 vs 밥의 정령. 약하겠고. 걔도 쓸라 했는데. 아니 피지컬 겐 아 장난. 밥상 그만 넣어 임마. 아씨. 여기서 순수를 쓰고 넘어가는 게 나은가?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아이고 또 화상 넣잖아 쟤. 패턴이 보이다 그랬더냐. 똥게임이야. 진짜 저거는 화상 좀 격턴으로 안 넣게 좀 어떻게 패치를 하든가.
이걸 못 잡네. 아, 도랍이겠다. 아, 잔상하리 구... 불타오른다. 주판 마렵다. 근데 주판 필요가 없지 않나? 필요 없으면 안 넣는 게 맞지. 괜전 사갈까? 제거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환살 열받는데 환살 죽을까? 근데 환살 달팽이나 생각해보면 여기서 괜전을 사고 액트포 상점에서 제거를 볼까? 대기 좀 애매하네. 펜터 있으니까 강화 기회는 있겠네. 근데 신성이네. 애석의 전사고 액트4에서 한 장 제거 보고. 고개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. 이 덱이 이렇게 약한가? 아, 이것도 못 잡을 정도로 약해? 아, 못 산다. 대기 아직 많이 모자란 건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안 풀릴 정도로. 고개 한 장만 더 나오면은 훨씬 안정적일 텐데.
아, 나 왜, 펜 좋게 잘못해 사냐면. 대단원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반사불 나온 거 좋다. 32만큼 세번 줍니다. 제발. 너무 힘들다. 얘는 시간 많이 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이제 반사 두 개라서 내장 걔도 이렇게 돌아가는데. 달팽이도 잡기 힘들겠네. 달팽이가 두 번째였으면은 펜타그래프로 체력이라도 채웠을 텐데,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. 자야 된다. 고개 궤도가 반사 한 장도 못 버리면은 안 되지. 예비도 없는데. 골 때린다.
달팽이 뒤졌으면. 아, 너무 신난다. 전액 투성이 넣는 거 진짜 개꿀 보시네. 그래도 정리되는 거 같은데. 환영살인 마사지 밸류 올리려면 프리탄도 자리 없어서 못 넣었는데. 똥중 지금은 똥중 괜찮아 보이네. 환살 턴이 중첩돼요. 드루감소 흑현 다음 턴에 그래도 약화 안 걸려있으니까 킬각 나오나? 아, 나올 것 같으면 때리지 말고. 16 곱하기 3이니까 48뎀인가? 5대 정도 때려야 되네. 아,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덱 돌리는 게 낫겠다. 나오나? 나오네? 곱창님 해내셨군요. 방해도 써야지 이제. 설치 고개 하나 더 안 나오면은 결국에 또 안정성이 좀 떨어질 텐데. 근데
지금 덱 두께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나도 안 버는 게 나은가? 액트4에서 한 장 제거는 가능한데 애매하겠는데. 두판 빠져서 없음. 걔도 사야 되나? 제거해야지. 상점은 아니 상 심장은. 심장은 상태 이상으로 오니까. 제발. 걔도 하나 더 넣었던 거는 잘한 것 같아요. 고개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베스트였겠지만 뭐 아무튼 차선책으로 스네골. 스네골 왜 준? 3개도 해도 될 것 같은데. 한 장은 태우고 한 장만 신성으로 남기고. 지금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반사가 두 장이라 가지고 버리기가 모자라네. 드로가 안 돼. 하나는 태우고 남은 하나는 신성으로 강화해서 쓰고. 총매 총매 받아라 임마. 공허 태우고
거의 다 됐다. 관살 태운 거 좀 아깝긴 한데 뭐 안 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. 때리다 보니까 천장이네. 염통. 쟤는 이미 내장인데 내장이 따로 있을까? 여보요? 막판일 것 같아요. 내장 속에 내장. 티오? 하면 딱 서서 잘 못 잔다. 똥 버거치? 건파리 한 판인가? 우리 방 시청자 오버워치 졸라 싫어하던데. 아닌가, 내가 오버워치 하는 걸 싫어하나? 손이 가득 찼다. 오버워치만 하면은 그냥 다 나가던데. 원래 셋이면 막판입니다. 3020 끝. 아, 중간에 정신 나가가지고 뻘짓 너무 많이 했다. 새벽이라 그런가?